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도로주행 중에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정체구간에서는 앞차 뒤로 바싹 붙어 운전한다. 위험하죠. 추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 소통을 우선하려고 막 과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늘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는 신속하게 통과하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막 뛰어들어오는 보행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 보행자 없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서행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한다. 되겠습니다. 106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에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 신호등도 없고 왼쪽 오른쪽이 다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건 일단 서야 돼요. 서서 차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서행도 위험해요. 왜냐면 왼쪽 좌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행도 위험합니다. 일시정지 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황 볼까요?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 확인한다면 통과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행이 틀렸어요. 서행하면 안 돼요. 좌우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진입한 다음에 서행하면 통과한다. 이거 아니죠. 빠르게 들어와서 천천히 통과해요? 아니죠. 반드시 일시정지 후, 그렇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과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선진입 장땡이란 얘기인데 아니죠. 요거 답은 일시정지 후에 안전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자, 지금 좌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쭉 갈 때, 요때 요 우측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대요. 이 보행자가 좌회전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죠. 네. 다음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네. 이 직진에서 오토바이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좌회전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물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얘가 확 오니까. 그렇지만 내 좌회전은 좌회전인 거죠. 이거랑 얘는 직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이 좌측 도로에서요. 이 좌측 도로죠.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이 자동차. 내 좌회전과 간섭이 전혀 없죠. 예, 관계 없어요.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이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내 좌회전과 여기서 상충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상충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회전과 좌회전이 만나면 상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좌회전 시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 4번이 교차로 좌회전 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 108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은 했습니다. 언제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건데 다리 위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 했다. 안 되죠. 다리 위는 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에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했다. 이것도 안 되죠. 다른 사람 앞지르기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지르기 해야 되는 거죠. 서행하는 앞차량을 우측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겠다. 이거 우측이 틀렸죠? 앞지르기 방법의 위반입니다. 앞지르기 어디로 한다고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기 했다. 이거 자전거 운전자는 앞지르기 우측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답이에요. 아, 왜 자전거는 우측을 해주냐? 자전거도 차인데 좌측으로 해야지 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자전거는 원래 어떻게 주행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에서 맨 우측 차로의 3분의 1 지점까지 해가지고 가장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어서 이 본선 차로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운행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측 추월이 가능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운행하라고 했는데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라 그러면 이만큼 뚫고 들어와서 좌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전거는 우측 앞지르기 가능합니다. 답이 4번이에요. 109번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이거 고인물에 상관없이 통과하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다면 나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됩니다. 세탁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이거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이 물이 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감속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물에 주의한 이 고인물에 주의하면서 감속 없이 통과한다고요? 말이 안 맞죠. 전방의 차량 또는 물체에만 주의하면 안 돼요. 사람도 확인을 해야 되죠. 올바른 운전 방법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죠. 110번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했습니다. 서행해야 되는 장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이거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혼자 횡단하고 있으면 이거는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커브길이죠? 커브길 대표적으로 서행 운전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커브길은 서행해야 되는 곳이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1번, 운전 중 보행자에 대한 배려로 옳은 두 가지는 보행자 배려 운전이죠.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그죠?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보행자 튀어나올지 몰라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발견이 되면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욕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요. 그러면 또 보복 걸리니까. 그리고 이거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야. 바뀌었죠, 이거.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우선입니다. 이면도로가 어디냐면 집산도로급, 주택가에 있는 생활도로들 있죠. 아주 조그만 길들.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죠. 틀렸죠, 그래서. 예, 옳은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행자 배려하면서 방어운전 해야 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줘야 돼요.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12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맞죠? 전좌석 안전벨트라고 해요, 이거를. 전좌석 안전벨트.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주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해줘서 뒤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긴급자동차 진입하면 무조건 양보해줘야 됩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포함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고장자동차 표지가 뭐냐면요, 요 두 가지예요. 불꽃 신호기하고 여기 안전삼각대요. 요즘에 여기가 다 이제 LED형으로 표시가 돼서 이건 불꽃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LED형으로 돼서 장시간 또 쓸 수 있게끔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 불꽃 신호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삼각대요. 안전삼각대도 여기 다 LED등 들어오게 돼있어가지고 시인성이 아주 좋은 안전삼각대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법으로 반드시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시기 전에 꼭 챙기셔서 운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거 두 가지 하려고 했으니까요. 모든 좌석 안전대 착용과 고장 자동차의 표지 가지고 다녀라 하는 것.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양보 운전의 노면 표시는 흰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 이게 틀렸죠? 삼각형 거꾸로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행방향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거꾸로 생겼죠. 뾰족한 부분이 나한테 있어요. 틀렸고,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의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죠? 예. 나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30m 전에 신호 후 차로를 변경한다. 그죠? 이렇게 30m 전에 미리 깜빡이를 켜셔야 됩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 거리를 좁혀서 운전해야 된다. 틀렸죠? 차간 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신호 교차로에요. 그래서 양보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두 개 골라보래요.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직진 우선이라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죠. 그죠?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진입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직진 우선이라고 표현하고요. 2번은 선진입 우선이죠. 2번은 틀렸네요. 3번.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 틀렸죠.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죠. 네.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게 우측 우선이죠. 우측 차 우선. 우측 차 우선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대로 우선이요. 대로 우선. 대로 우선이 뭐냐면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대로 우선이죠. 이게. 그래서 교차로에서 직진 우선. 다음에 딱 차가 이제 이미 좌회전 같은 거 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면 직진이어도 서주고. 이게 선진입 우선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딱 서로 들어오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나하고 얘 있으면 얘 먼저 보내주는 우측 차 우선이죠. 다음에 이 길이 크고 이 길이 작은 길이고 이 길이 큰 길이다. 그러면 이 내 직진이 먼저인 이런 얘 직진보다 얘 직진이 먼저인 거죠. 여기 대로 우선 원칙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 도움 되겠네요. 답이 1번 직진 우선과 4번 우측 차 우선 되겠네요.
115번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거두 가지 골라봐라 했습니다.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죠. 안전거리 확보하게 돼 있고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당연하죠. 충돌을 피해야죠. 네. 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신속히 차로를 변경해야 된다. 관계없이 하면 안 되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그 만약에 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잘 봐야 되죠. 예. 나 가고 싶다고 막 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자주 하면 안 되죠. 예. 자주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차의 통행으로 맞는 거 두 개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확보를 해야 되죠.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1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했어요. 그죠? 운전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건 당연히 사고 안 나겠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고 나겠죠. 자전거나 이륜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는 사람. 사고 안 나겠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사람. 사고 안 나겠죠. 예. 요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로 변경을 하는 운전자. 이거 3급이라고 그러죠. 이거 3급. 이거 하면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